안녕하세요. 강제로 사는 여자입니다. 안녕. 오늘은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마라탕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짠. 이렇게 재료 준비했어요. 여기는 우선 야채. 알배추, 상추, 팽이버섯, 쑥갓, 그리고 청경채, 콩나물, 어묵, 버섯, 햄 등등.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중국 당면이랑 푸즈. 푸즈라는 거예요. 중국 식재료죠. 이렇게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대림동 갔다가 찾은 베트남 고추. Congratulations이죠. 그리고 요게 푸즈예요, 푸즈. 이렇게 생긴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딱딱해서 물에 한 2시간 정도 불렸어요. 들어가. 이거는 중국 당면 아시는 거고, 그리고 요게 그 마라탕 소스예요. 이거는 요런 게두 팩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고추기름이랑 여러 가지 마라 소스죠. 그리고 보면은 근데 요거는 한국에서 산 거, 요거는 중국에서 산 거. 같은 한문 써있는데 차이점은 이거는 한국말이 써있는데 요거는 전혀 한국말을 찾아볼 수가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한번 마라탕을 만들어 볼게요. 근데 지금 제가 자연광으로 찍다 보니까 햇빛이 오늘따라 더더군이 안 도와줘요. 미치겠어. 그래서 좀 기다리다가 찍어볼까 하는데 야채도 시들고 그럴까봐 빨리 찍고 싶은 마음에 그냥 해도 안 좋은데 찍을게요.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불을 켜고 얘를 볶아줄 거예요. 여기서 볶을 때 저는 좀더 맵게 먹고 싶으니까. 그리고 마라탕 먹을 때 드실 때 원래 베트남 고추 들어가요. 이 정도만 넣을까요? 이런 비주얼 되겠죠? 근데 중국 음식들이 원래 다 그런데 비주얼은 딱히 좋진 않아요. 그리고 입에 맞으시는 분들은 좋아하시겠지만 아니신 분들은 안 좋아하시는 경향도 있죠. 근데 저는 입맛에 맞더라고요. 여기다가 물을 부어줘요. 마라탕이니까 국물이 있겠죠? 그리고 끓여줘요. 이렇게 조금씩 기포가 생기면서 물이 끓고 있어요. 그럼 이제 재료를 넣어야겠죠? 뭐다 넣어주시면 돼요. 어차피 야채는 숨이 죽으니까. 그리고 한 가지 여기다 상추 넣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맛이 독특해. 상추 넣어주시고, 콩나물도 넣어주시고, 다음에 햄. 그냥 다 넣어요. 다 넣어요. 넣고 끓이면 돼요. 여기다가 푸주. 2시간 정도 불린 푸주. 불이 약한가? 처음에는 약간 물이 적어 보여요. 근데 야채가 숨이 죽잖아요. 제가 쑥갓을 넣는 이유는 쑥갓을 넣는 분들 많아요. 근데 고수를 넣으시는 분도 많고. 근데 저는 고수를 아직 못 먹어서 쑥갓으로 향을 대체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다가 저 샤브샤브용 소고기나 양고기, 돼지고기 이런 거 넣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닭고기를 넣으셔도 되고, 그거는 개인의 자유. 진짜 여기는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넣어도 돼요. 호박 넣어도 되고, 건두부라고 있는데 제가 그걸 지금 못 쌓았는데 건두부 넣어도 맛있고, 그리고 맛살 넣어도 맛있고요. 줄줄이 비엔나임도 맛있고,
그리고 뭐 완자 같은 거, 피시볼 같은 거 있으면 넣으셔도 맛있고, 호박, 뭐 감자, 고구마. 아, 고구마 좀 그렇구나. 아무튼 뭐든지 다 넣으셔도 굉장히 맛있어요. 이게 마라탕 소스만 있으면 약간 집안 냉장고 야채 처리하기 좋은 음식? 이제 고기는 개취지, 개취. 개인의 취향. 자, 이제 끓고 있어요. 여기다가 당면을 넣어줘야겠죠? 당면 넣어서. 불이 시원찮다. 근데 면이 투명해질 때까지 익힐 거예요. 이렇게 지금 바글바글 끓고 있어요. 그래서 당면이 이렇게 투명하기만 되면은 불고기 먹으면 되는 거죠. 중국 스멜. 자, 이제 먹어볼게요. 짠! 마라탕.